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그러네요. 영준 씨는 수두 다 나으셨어요? 아, 네. 그 다빈 씨가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요. 뭐 어디 연습하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? 예, 내일 저희과 정기 발표회가 있거든요. 아, 내일 혹시 시간 있으시면 공연 보러 오실래요? 영준이가 많이 기뻐하겠네요. 네? 아, 네. 두 분이서 같이 오세요. 아, 저도요? 이거 영광인데요? 내일 꼭 오세요. 그럼 전 약속 있어서 이만. 어, 타주야. 너 수두도 다 났는데 오선지 그 다빈 씨 안 만나니? 야, 누구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냐? 수두 걸린 얼굴 다빈 씨한테 걸리고 창피해서 다빈 씨 얼굴 어떻게 만나? 못 보재요. 야, 왜 지난번처럼 저기 차주 뒤집어 쓰고 몰래 숨어 좀 보면 괜찮아? 아, 너 약 올리지 마. 그러나 지금 죽고 싶단 말이야. 누가? 어, 영진아. 마침 여기 있었네. 그 너한테 전해줄 소식이 있어. 어, 기쁜 소식 하나랑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. 야! 다빈 씨 만났구나. 야, 너 어떻게 알았어? 야, 이거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? 어, 다빈 씨, 야, 너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? 그 다빈 씨가 내일 널 만나고 싶은데 어. 요즘 정기 발표회 때문에 시간이 안 난대. 그래? 대신 다빈 씨가 너 보고 발표회에 와달래! 진짜? 아, 그럼 여기 초대장까지 줬다니까. 어. 아, 진짜네? 야, 이 깜빡 소급했잖아. 아, 근데 이번 되게 많이 늘었다. 아, 그럼 뭐 다 네 덕분이지 뭐. 그 어리버리 개그라고. 그 지들끼리만 웃는 거 있어. 특징이 지들끼리만 웃는 거야. 독특한 개그 코드다. 여하튼 이 타조의 녀석 때문에 멀쩡한 인성회까지 다 망친다. 진짜 어떡하네요. 이제 어떻게 해? 뭐냐? 야, 어, 제니야, 이거 민우가 널 주려고 뽑은 거야. 마셔. 자. 아, 됐어. 이거 내가 왜 마셔? 나 먼저 할게. 야, 제니야. 제니야. 야, 우리. 어? 너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. 이게 에이. 에이씨. 야, 민우야. 민우야. 야, 이 시베리아가 따로 없네. 어? 얘들아. 야, 타주야. 아, 영준이. 뭐야. 어때, 멋있어? 어? 멋져. 멋지다. 근데 이성아. 너 청바지 차림으로 발표 갈 거야? 그 우리 초대한 다빈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. 에이. 예의? 그러는 자네는 그렇게 예의가 출중을 해서 수업을 빼먹고 안 들어오나? 수업을 빼먹고 말이야. 그리고 이 옷차림 뭐야 이게? 도대체 엉망진창이야, 엉망진창. 교수님, 죄송합니다. 어, 그래. 야, 이재니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, 나 이제 민우 깨끗이 입고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. 뭐? 이게 여기 있었네? 왜, 뭔데? 아, 이거 여름방학 때 우리 배낭여행 가려고 민우랑 나랑 둘이 만든 적금 통장. 적금 통장? 잘 됐다. 이거 빨리 돈 꺼내갖고 반씩 나눠 가져야겠다. 잠깐만, 이거 비밀번호가 뭐였지? 내 생일이었나? 아닌데, 민우랑 분명히 비밀번호 같이 했는데. 뭐지? 너 알아?